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안 이륙 직전이에요. 준영이와 함께 갔습니다. 그래? 어쩌다 안 만들어도 돼? 오늘의 TMI. 이날의 TMI. 제가 머리 색깔이 더 빠져서 샵에서 출발하기 2시간 정도 더 생겼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자리에 앉아주세요. 인사해주세요. 준영씨 자야? 준영씨 자야? 자, 이번에는 특별하게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유정기로 레고 비상 탈출에 대해 안내말씀. 너무 떨려요. 제 옆에 앉은 소감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좌석 벨트는 양쪽 고리를 끼워 몸에 맞게 조이시고 힘든 비행이 예상됩니다. 이용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l be take off soon. Please recheck that your seat belt is fastened. Thank you. 皆様の 航空安全を リリックいたします。 무조건 하와레코드에서 저희 오랜만에 왔다고 반갑다고 이렇게 긴 메시지를 써주셨어요. 간바테 쿠다사이 유정드사 간바테 쿠다사이 환영합니다. 예. 정말 많은 가수분들의 사인이 있죠. 아리가또네 유정산 사무실리시테 쿠다사테 아리가또 고데마스. 오, 크로마츠를 붙였네요. 하이, 규건이모 크로마츠 데스. 이쿠조. 드디어 치케맨이 나왔어요. 야, 오랜만에 먹었어. 저는 구운 김을 추가를 했고 파추가랑 계란 두 개, 차슈 그리고 마늘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사이즈는 보통 사이즈고요.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맛있어.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이 맛이지. 맛이 아닌 맛. 지금 옆에 멤버들도 난리 났어요. 너무 맛있어. 우마이. 나마비루. 차슈도 진짜 커요. 계란. 계란도 담가서 한 입에. 너무 맛있다. 이건 음식까지 보여드리면서 찍고 싶은데 약간 장소가 조금 좁아서 아 맞죠. 치케맨은 이 국물이라 해야 되나?
국물? 어. 국물에다가 면을 찍어 먹는 라면인데 이렇게 면이 있으면은 이 국물에다가 이렇게 쉐끼쉐끼 해가지고 충분히 적신 다음에 먹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요~ 김이랑 가득 싸서 너무 맛있어. 형은 매운 맛이야? 나 매운 거. 안 매운 거야? 근데 우리 끝도 매운 거. 이런 것도 맛있냐? 그거 뭔데? 기본? 미소? 기본, 아니 미소 안 돼. 기본. 짜라니 몇 개 살짝. 계란 먹을래요? 너무 맛있어. 일본에서의 이튿날입니다. 어제 연습했는데 머리 한번 감았다고 색깔이 그새 좀 빠진 것 같아요. 이제 저의 머리가 연해진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체 인터뷰가 있는 날입니다. 좀 큰 게 났나? 안경을 써서 그런지 이렇게 코에 자국이 나온 것 같아요. 렌즈 끼기 전. 전 너무 눈이 시려서 스케줄 하기 직전에 뜨려고 합니다. 저랑 용수가 첫 번째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시간이 좀 남아서 지금 방에서 쉬고 있는데 비행기에서 하려고 했던 아침에 오늘은 이 귀여운 가방을 가지고 이번 일본에서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우선 저의 목을 책임져줄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제가 피곤하면은 목이 가장 먼저 부어요. 그래서 편도염이나 인후염 있을 때 뿌리는 목 스프레이입니다. 그리고 핸드크림. 핸드크림 필수예요. 그리고 입 칙칙이 매너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입 칙칙이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거예요. 릴렉싱 롤온. 제가 새로운 곳에서 잠을 자는 게 조금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이거 목에 이렇게 슥슥슥슥슥슥슥 손등에다 바르고 이렇게 그러면은 뭐 심신의 안정도 되고 스케줄 하기 전에도 이거 딱 바르고 가면은 마음의 안정이 딱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팟. 예, 이거는 저희 샵에서 가지고 온 건데 휴대용 종이 비누예요. 손 씻을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몇 개 챙겨오긴 했는데 두 개? 두 개 챙겨왔어요. 이거는 용수랑 아바타 보러 갔을 때 CGV에서 가지고 온 손소독제인데 이것도 뭔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챙겼어요. 아 이거 그리고 제가 바꾼 렌즈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되나? 지금 렌즈 끼기 전이에요. 렌즈 끼면 이렇게 돼요. 머리색이 맞게 살짝 파란색 같으면서도 회색 같은
아 그리고 이거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렌즈 살 때 주셨던 건데 렌즈 끼기 전에 두세 방울 딱 떨어뜨리고 끼면은 약간 눈이 피로할 때 렌즈 끼면은 눈 진짜 완전 시리고 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몇 방울 떨어뜨리고 끼면은 너무 촉촉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여분 렌즈를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눈이 뻑뻑하거나 눈이 너무 아플 때 갈아 끼우거든요. 새 눈으로. 그리고 휴대용 칫솔. 이건 제가 항상 예전에 그 검정색 그 발색 립밤을 썼는데 그게 이제 단종이 됐나 봐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이게 뭔가 립스틱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립밤 색깔 있는 립밤 용도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습용 립밤. 제 귀걸이 주머니입니다. 지금은 안 했는데 이따 의상에 맞게 또 스타일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액세서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사복 입을 때 낄 귀걸이들을 담아왔어요. 정말 편하게 끼는 귀걸이들은 이 세 가지거든요. 이거는 오른쪽 두 개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는 왼쪽. 그리고 이거는 이것들은 멋부리고 싶을 때 끼는 귀걸이들입니다. 저희가 딱 일본에 왔을 때 거의 10년에 한 번씩 올까 말까 하는 한파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너무 춥게 잤는지 코가 너무 막히고 자꾸 훌쩍훌쩍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림예고 졸업했을 때 학교에서 주셨던 보조배터리인데 이걸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갑. 지갑에는 지갑 바로 앞에는 이게 있어요. 라이온 일기 카드. 그리고 가방 이렇게 있습니다. 끝났으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고 만나. 영수가 빨리 끄라고 눈치 주고 있어요. 안녕. 감사합니다. 랜덤 박스. 네, 이거. 브레드. 자, 이거. 오케이다. 네, 이거. 한명 탈락이야. 한명 탈락. 영수 요거. 유후! 언박싱. 과연. 와우. 와. 안돼. 가와이 데스네. 복대인가 복대? 복선물이 데스네. 가와이 데스네. 뭐야? 복선물이 데스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니아이 맛이네. 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말 바꾸자. 감사합니다. 아! 뭐야? 마음에 안 들어서 괜찮은 거야? 세상 배가 보인다고 배 따뜻하다고 복대? 네네 해주셨어요. 네? 이거 하고 입다. 아, 너무 귀엽다. 입다가 뭐예요? 키로? 하와이. 지금은 특전 회종 배웅회를 마치고 이제 사진 찍는 거 하나요? 이제 사진을 찍을 겁니다. 어떤 포즈를 찍을 거예요? 어떤 포즈요? 귀엽게 찍어주세요. 이제 팬분들께 돈나 포즈. 그렇죠. 그러시면은 이제 사진 찍고 사인회 하고 하면 끝이지. 안녕. 아직이래. 아직이래. 저갑쟁. 나 쏘다. 한번 봐. 뭐요? 오늘은 텐동 먹을 겁니다. 카메라 이쪽 있어. 카메라 이쪽 있어. 이쪽 있어 다시. 하고 올게요. 안녕. 텐동을 먹으러 왔습니다.
끼도 안 먹을 거예요. 이건 제가 집에서 쓰는 안경. 갇혔어. 쓰면 이렇게 눈이 작아진답니다. 아 어지러워.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잠깐 끊었다가 나왔습니다. 와우 진짜 푸짐하다. 대답지마. 장어 엄청 커. 성우 형은 웅장어. 맛있겠구만. 세정도 분장어 아니야? 저는 붕장어 안 시켰어요. 이게 뭐야? 이게 붕장어. 이거 버섯일걸? 맛있어. 이게 기다란 사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꽈리 고추. 너무 맛있는데? 이건 오징어겠죠? 너무 맛있다. 뭐 먹겠습니까? 밑에 맨 밑에 갈려 있어. 아 진짜? 아 아. 너무 대단해. 시치미를 한번 뿌려 먹어볼까? 미소도 많이 지침이. 밥 안에 생강이 들어있는 건가? 맞아요. 뭐지? 아, 시치미 뿌리니까 맛이 확 달라지는데? 밥을 한 입 먹어봐야 돼. 시치미 뿌린 거 같아. 뭐 어떻게 줘야 되지? 일곱 가지 맛이 나는 가루. 끝. 너무 맛있게 먹었어. 입가심은 미소식으로. 거기 사라졌다고? 사라졌어. 잘 먹었다고. 오늘의 운동 메이트 바로 룸메 용수. 생각보다 헬스장이 인기가 많아서 빨리 가자. 맞아요. 과연 사람이 있을지. 제발. 조용한 거 보니까 없는 거 같아요. 오 예! 스타트. 저는 경사를 6으로 해놓고 한 속도는 5로 해놓고 좀 몸을 달군 다음에 뛰는 스타일입니다. 사실 어제도 운동 혼자 하러 왔는데 혼자 이렇게 헬스장 오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오늘 영수랑 같이 와서 안 무섭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러닝 뛸 때
앞에 TV 같은 거 보고 하잖아요. 노래를 듣거나. 근데 지금 제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서 제 시점. 열심히 했어. 라이언, 굿나잇열. 이제 가서 프로틴 먹고 닭가슴살 먹고 샤워하고 자러 갑시다. 자려고요. 뿅. 숙소에 돌아왔는데 저도 한번 화장 지우는 걸 찍어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건 여기 꽂혀있는 실핀을 빼요. 하나, 둘. 셋. 넷. 네. 네 개 끝! 하고 이제 렌즈를 뺄 겁니다. 이렇게 생긴 렌즈를 껴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인다. 저는 솔직히 눈 지우면 완전 맹꽁이가 되거든요. 안 되겠다. 여기서 끝!